안녕하세요. 저는 엔자리과 청년정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 김지혜입니다. 의형식을 나온 스타 가족의성과 이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으뜸 도시 우왕을 만들기 위해 열일하고 있는 평생교육과 문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과의 귀염둥이 정현입니다. 제가 의왕시민이어가지고 찐 의왕시민으로서 의왕시를 어떻게 홍보할 건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스타. 이걸로 스타 한번 돼가지고 공무원 그만두고 인생을 살아볼까 했는데 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재능과 끼가 있어야 되고 저는 총무과에서 열심히 일만 하겠습니다. 유퀴즈 출연. 예전에 그 유퀴즈에 충주시의 그 김선태 주무관이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서 너무 그게 부러워서 운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미쳤다. 여기도 준비되어 있던데. 문혜선 때문. 빵 먹자고 해가지고 너 빵 먹으러 갈래? 그리고 점심에 빵 먹으러 갈래? 이래가지고 빵 먹으러 갔더니 갑자기 촬영 찍는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정희윤 때문. 이렇게 해서 나도 탓을 하겠다. 만약에 정희윤 주사님이 안 한다고 했으면 저도 참여를 못 했을 것 같은데 하자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이 다이어트 잘 나왔나? 잘 나왔나? 옆에 도와줘야 돼. 옆에 도와줘? 저도 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섯 번. 이제 잊혀질만 하면 이제 한 번씩.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법률연대에 엄청나게 제가 모든 걸 쏟았기 때문에 제 의상과 각도 제가 준비하고 주량도 제가 준비하고 본인이 다 한 거예요? 의상도 제 거고 우와. 일반 이런 시청 내에서 찍는 영상은 짧게 제작이 들어가는데 제주 팬투어 당시에는 이제 계속 카메라 들고 약간 연인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계속 찍어주셔가지고 저는 봄 내려온다. 감독스. 그리고 소울리스잖아. 아 맞아. 그게 에버랜드 그때 한창 그거 유명해가지고 인스타에 엄청 올라오고 맞아. 패러디도 엄청 많이 했는데 저희 시에도 그거 올라오고 누가 했지? 이러고 봤는데 역시나. 그리고 그거 녹음하는 것도 엄청 잘해가지고 그 맛을 잘 살렸더라고요. 맞아. 저는 포일 어울림센터 소개하는 거 그래서 다른 타시분 분들도 이렇게 보면 아 의왕시 이런 게 있구나 이 홍보도 되고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재밌었던 거는 그 저희 직원들 MBTI 그거 하는 거 재밌었어요. 그 MBTI가 성격이 약간 반대되는 성향이다 보니까 그 한 개 가지고 다른 생각 가지고 있다는 게 엄청 재밌더라고요. 고천 청년발전소 청년발전소 그래서 거기서 하는 테마 특강 같은 것도 참여했었어요. 네. 그것도 좋았어요. 향토문화 유적지 패스 우리가 안 만들었어. 어떡해. 첫 번째 몸풀기 문제 10점짜리 주관식입니다. 2022 백운호수 축제 영상 이다희 주무관이 춘 춤의 원작 이름은 혜선 주사님. 코카인? 정확히 해주세요. 코카인 댄스. 누가 춤 코카인 댄스? 아 미안 미안 하나 알려줘요. 하나 둘 셋 우왕시 공식 유튜브 채널명은 무엇일까요? 제가 몰랐어요. 워낙 소중해요. 가위바위보요. 가위바위보 지금 네 분 가위바위보 의왕시 TV 전태일이 아니 시라고 했어 방금. 저희 채널 중에 우왕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뉴스의 이름은 이래! 이래! 청바지 뉴스!
정답! 아, 정답이! 자, 이번에 20점짜리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대신 검색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현재 우왕씨 채널 구독자 수는 몇 명? 나 이때 4.13천명 노래상 4.14 민지 자, 잠시만요. 민지 지금 현재 인정하고 가야 돼. 4.14 문혜선 주사님이 맞췄어요. 나 어제 봤어. 어제 13천명이었어. 되게 어려웠네. 저희 민선팔기 김성재 시장님께서 7월 1일 취임하셨는데요. 시장님 취임 시점부터 지금까지 출연한 영상은 총 몇 편이고 무엇일까요? 어? 배식공사 활동하시는 거, 추석 인사, 의왕시 방, 아니 일자리 박람회. 땡! 문혜상! 아 그거 뭐였지? 일자리 이렇게 힌트를... 아? 박람회? 비전선포식. 그리고 명절. 땡! 아, 비전선포식은 아니에요. 아, 뭐 하나 아, 있었는데? 네. 뭐 하나 있었는데? 나 그 제목을 모르겠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검색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민지. 민지사님. 취임식. 삼계탕 배식공사. 아~ 명절 추석 인사. 일자리 박람회. 민정태! 저도 촬영을 하면서 진짜 많은 걸 알게 되고 아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우왕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돼서 좋았고요. 내년에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좋은 정보,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같이 찍은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유진 주사님이나 혜선 주사님이나 같이 찍었으면 더 재밌었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를 더 써먹어주세요. 제가 건강할 때 아직 텐션이 남아있을 때 얼른 춤추시 따라잡아야죠. 저는 이거 찍으면서 오히려 더 의왕시에 애정이 생긴 것 같아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아,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다 같이 찍는 거 있었으면 진짜 더 재밌었을 것 같고 만약에 다음에 기회되면 또 다 같이 찍는 거 울지마 정말 의왕시 많은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시민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유익한 사업을 운영하시구나 느꼈고 또 자긍심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기회가 되면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왕시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꾸미요!